미리 가서 공을 이제 맞추려다 보면은 자세가 안 잡히거든요. 아, 거리가 안 맞아요. 치고 공 오고 나서 올 때? 마지막 오른발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포핸드 갔다가 사이드 네, 다시 하나, 왼발 다시 사이드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왼발을 짚어주셔야 돼. 왼발 여기서 갈 때 이제 포핸드 치고 사이드 스텝도 밀고. 공이 가운데 쪽으로 오면은 굳이 넓게 밟는 게 아니라 치고 짧게 밟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만 맞아.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가운데 있는데도 멀리 맞아, 가셔요. 공과, 저도 맨날 얘기해요. 공과 거리 조절이 되게 제일 중요한데 무조건 최대치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공이 짧게 하나밖에 모르셔서. 공 위치에 맞게 그러니까 바로 치면 되는 건데 돼요. 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 있는 위치까지만. 그렇지, 그만큼만 따. 그래서 멀리 가면 또 그만큼 따라가야지 크게. 오케이. 여기 왼쪽 치고 나서 왼발 한번 짚어서 방향을 바꿔주시는 미리 가서 공을 이제 맞추려다 보면은 자세가 안 잡히거든요. 아, 거리가 안 맞아요. 치고 사이드 밟았을 때 공 오고 나서 올 때? 마지막 오른발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이 오기도 전에 미리 가니까 그래서 거리가 아까 안 그 가운데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자, 양쪽 하나 둘 셋. 자, 스텝을 사이드, 잘 보면서 오른발 스텝을 하나, 보면서 둘, 셋. 자 오른발 오. 하나 둘 셋. 자 오 자 자.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이거 자 괴감기 해보면서 자, 연습하세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먼저 익힌 다음에 양쪽 움직일 때 잘 활용하시라고. 그냥 공 없이 일단은 스텝만 연습하셔야 공이 왔을 때도 연습이 되는데 이게 그냥 되겠지 하고 공부터 쳐버리면 스텝이 다 꼬여가지고 맞아. 막 발이 부딪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내서 지금 이 스텝 천천히라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서 밟아보세요. 좋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레슨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